자, 여행주 좋은 거 모두 다 알고 계시지만 여행주 중에서 옥석을 가려주는 분은 저희 신 소장이십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기대를 잔뜩 걸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자구책이라고 잘못 나온 거 아닌가요? 자구책. 자구책 아니에요? 자구책. 자구책입니다. 자구책. 제가 맞죠?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예. 유익 있게 보지 못해요. 언어에 관심이 있어서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죠. 자구책입니다. 자구책. 네, 맞죠. 확실히 앵커님이시니까. 네. 스스로, 맞을 거예요. 네. 그 제가 원래 정한 제목은 길어서 잘린 것 같아요, 지금. 여행업 7억, 여행업 7억 같은 어둠 속 하나만 살아남을까, 모두 다 살아남을까. 오. 아, 저게 라임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잘려. 아, 진짜 좋네요. 유튜브에 가서. 아,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만 살아남을까, 모두만 살아남을까. 하나 투어 모두 투 하려고. 아. 짜 맞췄어요, 그냥. 아, 역시. 안 맞는 것 같은데, 사실. 네. 네. 자. 맞을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여행을 어디 가신다고 하셨죠? 네. 여행을 어디 가고 싶으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상황극으로 시작합니다. 네. 자, 시작. 아, 이번에 여행 우리 무슨 사이를 설정해야죠, 먼저. 무슨 사이인가요, 이번에는? 섭지와 코지로 가시죠. 아, 또 섭지와 코지인가요? 네. 네, 제주도에서는 좀 저희한테 홍보비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섭지 코지를 홍보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섭지와 코지가 만나서 여행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걸로 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 여행 지금 말도 많은데 어떻게 가려고 하는 거야? 나? 네. 나 백신 맞으려고. 아, 백신을 맞으면 갈 수가 있대, 지금? 백신 맞으면 갈 수 있는 곳들이 있지. 그리고. 아니, 이게 근데 난 맨날 뉴스를 보는데 이게 뭐가 정확한 거야?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갈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난 너무 궁금해. 음성으로 나왔을 경우에 음성 결과서가 있고 들어갈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스위스, 미국 등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을 때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겠다고 지난 주말에 밝혔잖아. 아, 그래서 개별 자유여행을 가겠다는 거야? 패키지를 가겠다는 거야, 지금? 나 개인적으로는 개별 자유여행을 자유여행을 가겠다는 거지. 그러면? 아니, 복잡할 것 같은데. 난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호텔을 예약을 하고 그다음 여행지를 저기 뭐야 항공권을 끊고 근데 공항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를 그 공항에서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일단 뭐를 내밀어야 되는 건가? 그치, 음성 확인서를 내야 되지. 아, 머리 아프네 이거. 그냥 울릉도 갈래 나는. 아, 그래? 잘 가. 일단은 호캉스 갈래 그냥. 머리가 아파. 뭔지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그냥 우려인데 만약에 갔는데. 무슨 약간 요즘에 막 뭐 동양인 뭐 어쩌고 하면서 뭐 그런 거 있다며 지금. 꼭 티셔츠에 뭐를 새기고 가야 된다고 하는데 개별 자유여행 갔다가 뭐 당하면 어떡하냐고. 그냥 그래서 요즘 5성급 패키지 여행들을 많이 가는 그냥 호캉스 갈래 야외 수영장 있는데. 패키지 여행 갈게. 아, 패키지 간다고? 답정남. 아, 그럼 패키지를 가려면 네. 오늘 이제 패키지 업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겠구나. 네, 그래서 요즘 패키지 여행들을 많이 가고 관련 업체들이 각광을 받는군요. 네. 아니요, 저희 늘 여기서 사실 다 메시지가 있는 상황극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래서 일단 보세요. 자, 물어보실래요? 아, 네. 그 백신 여권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주요 쟁점들은 무엇입니까? 아, 그래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유럽이랑 미국 큰 대륙에서 유럽 의회에 사솔리 의장이라고 있더라고요. 이름이 사솔리예요. 네. 그래서 7월 1일부터 EU 전역에 디지털 백신 여권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 7월부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알레칸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안보부 네. 장관이 국제 여행을 위한 백신 여권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일단 유럽과 미국 대륙에서 이런 얘기가 일단 나왔다. 그래서 이 정확한 내용과 어떤 정확한 체계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자기들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점점 이제 백신 여권이 있으면 해외 여행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이 어쨌거나 네. 그러면 해외 여행이 이제 점점 시작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제한적으로라도 네. 실현이 되면 이제 여행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게 될 것 같은데. 네. 아, 그러니까 주가는 미리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많이 갈리고 있어요. 아니, 무슨 지금 멍청한 소리 하고 있냐고. 밑바닥에서 지금 여행주 몇백 프로가 오른지 알고 있냐고. 아, 그 얘기를 첫 질문을 들을 걸 그랬어요. 저도 그 알고 있냐고 그러면서 신소장이 그런 걸 갖고 나오신 분이 아닌데. 미리 그거를 다들 뭐 망한다 이럴 때 그때 봤어야지. 지금 뭐
그런 분도 있고, 근데 맞아요. 이제 그 불확실성에서 넘어서가지고 이제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그걸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올라왔으니까 그때 샀으면 됐겠지. 그게 맞지. 지금 만약에 계속 주가가 기었어 봐요. 그럼 희망 고문이죠. 그냥 계속. 근데 어쨌든 지금 2차적으로 다시 좀 박스권을 뚫고 가는데 여기서 이제 좀 확인을 하고 살려는 사람. 적어도 최소한 네. 너무 좀 러프한 얘기인가? 그냥 제가 보기에는 여행사가 이제 더 이상 망할 건 없다. 지금. 상장회사 중에 망할 회사는 없는 것 같다. 이제. 적어도. 그건 있고. 너무 약한가요? 어쨌든 그렇고. 네. 자, 그래서 하나투어, 모두투어만 보는 이유가 자, 전 원래 처음에는 네. 아까 말했죠. 개별 자유여행 물어본 이유가 네, 네. 젊은 애들은 패키지를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왜 패키지를 가면은 패키지가 싼데 그러니까 패키지 너 왜 싼 패키지 와가지고 욕을 해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패키지를 갔는데 옵션 관광에 너무 시달리고 생각지도 못한 다 같이 그, 다녀야 되니까 나는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고 싶었는데 거기 일정상에 있는 이상한 밥집을 가서 먹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또 그거를 얘기하면 노 패키지 싸게 해놓고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패키지는 자기가 원하는 걸 못 가기 때문에 젊은 애들은 개별 자유여행을 간단 네,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패키지로 가는 거는 주로 이제 4, 50대, 네. 2, 30대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하나투어, 모두투어는 일단 나눠볼게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로 나눠볼게요. 조금씩 아웃바운드는 내국인의 해외여행 그리고 인바운드는 들어오는 거니까 네. 외국인의 우리 국내 여행이죠. 네, 네. 우리나라의 80% 되는 여행사는 다 아웃바운드 여행사예요.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거. 모두 투어, 그러니까 하나투어부터 얘기할게요. 1위부터 얘기해 주는 게 또 관습이니까. 네. 하나투어, 모두 투어 2순위예요. 1, 2위가. 네. 근데 아웃바운드 여행사고 둘 다 아웃바운드 위주 여행사고 그다음에 이 둘은 간판 여행사입니다. 하나투어, 모두 투어는. 간접 판매 여행사죠. 아. 그래서 대리점을 통해서 팔고요. 그래서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해요. 한 8%에서 9% 정도. 100만 원짜리 패키지를 팔면 9만 원 정도를 저기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해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는 109만 원에 팔겠죠. 대리점. 그냥 단순한 계산이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나머지 노랑풍선 또 순서대로 얘기해요.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 2순위거든요.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은 네. 직접 판매 여행사예요. 직판. 네. 그래서 소비자한테 직접 팔아요. 그래서 대리점이 없고 다 직영점이고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더 싸게 팔 수 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 다 아웃바운드 여행사예요. 아웃바운드 여행사 중에 하나투어, 모두투어는 간판 여행사고 저기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은 직판 여행사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투어랑 모두투어 요즘에 좀 어떻게 생존하고 있나 요거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원래 처음에 여행업이 좀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할 때 모두투어가 우리나라 업계 1위였어요. 모두투어가 우리나라 업계 1위였고 모두투어랑 연결돼 가지고 거기서 가지치기 하신 분들이 하나투어를 나가서 차렸는데 하나투어가 약간 좀 진취적이고 좀 사업을 넓히고 발빠른 이런 분들이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투어를 막 열심히 성장을 시켜가지고 1위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두투어는 되게 지키고 싶고 보수적인 약간 거북이 같은 전략이고 이 하나투어는 토끼 전략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땐 되게 좋았죠. 그래서 하나투어가 한 게 SM 면세점을 했잖아요. 네, SM 면세점을 했는데 지금 결국 다 철수했습니다. 네. 서울 시내에 있던 거 하나랑 인천공항에 있던 거 입국장 출구장에 있던 거 다 철수했어요. 안 돼가지고. 근데 이게 문제가 아직 있는 게 공항공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계약 기간 못 채우고 나가버렸을 때 위약금 물으라고 소송 당하는 거. 그래서 공항공사가 300억 원짜리 지금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투어가 지금 이 위약금 소송에 지금 시달릴 이제 1심이 시작돼가지고 이게 2심, 3심 계속 시달릴 가능성이 이게 남아있고 그래서 이런 뭐 소송 비용 플러스 지금 계속 인건비도 줄이고 줄였지만 계속 나가는 돈과 이런 것들을 커버를 하려고 본사 네. 사옥을 팔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티마크 호텔이 있거든요. 네. 티마크 호텔 명동 이거를 매각을 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어요. 한번 매각하려다 실패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인력 부분에서 좀 갈렸어요. 이 하나톤 어떻게 했냐면 하나투어는 잘 나갈 때도 막 문어발로 빡 뻗치고 이 지금 이런 시기에도 과감하게 결단을 하거든요. 뭐냐면 필수 인력 200명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은 지금 무급 휴직 진행 중인데 네.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네. 3월 말에 800여 명을 희망 퇴직을 시켰어요.
희망 퇴직 여기서 시켰어요. 네. 그리고 하나투어 중에 하나투어의 자회사 중에 아까 그 뭐 티마크 호텔이나 이런 걸 정리하려고 하고 SM 회사 좀 이미 정리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자회사 웹투어가 있는데 웹투어 혼자 지금 홀로 잘 됐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한 거 있죠. 저는 아까 여행? 골치 아파갖고 울릉도 독도 간다고. 네. 울릉도 독도 상품을 팔고 네. 국내 여행 전문이에요. 네. 웹투어가. 요걸로 좀 살고 있는데 요걸로는 전체를 다 커버하기 힘들다. 그리고 모두 투어는 바로 이 하나투어의 웹투어가 웹투어가 약간 하나투어에서 파는 가격보다는 중저가 아웃바운드를 했었어요. 중저가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했었는데 네. 그거를 대응하려고 모두투어가 그 당시에 자유투어를 인수합니다. 네. 그 당시에 자유여행사였어요. 네, 네, 자유여행사를 인수했는데 자유여행사는 직판과 간판을 둘 다 할 수 있는 여행사였어요. 네. 그래서 이게 업계 3위였는데 자유투어를 인수해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네. 웹투어에 대응해가지고 지금 또 코로나19를 맞아가지고 자유투어 저기 그때 어떤 기자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 신호가 안 가요. 그 저기 뉴스에서 네. 알고 봤더니 다 나갔어요. 네. 그래서 모두투어가 자유투어 매각을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뭐가 틀리냐면 여기서 틀려졌어요. 필수 근무 인원. 여기도 필수 근무 인원이 있거든요. 필수 근무 인원을 제외하고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네. 이 휴직 기간을 연장시켰어요. 아까 뭐가 틀리냐면 하나투어는 3월 말에 800여 명을 잘랐거든요. 네. 근데 모두투어는 9월까지 늘린 다음에 이걸 어떻게 했냐면 2월부터 5월까지는 4개월간 유급 휴직을 하고 4개월은 무급 휴직하면서 이걸 하면서 인력을 안 잘랐어요. 아, 희망퇴직은 그러니까 없었군요. 이게 뭐 어떤 언론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모두투어는 뭐 노사관계를 원활히 하고자 뭐 하나투어보다 뭐 그렇게 했다. 근데 네. 제가 보기에 아무리 뭐 노사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평소에 사이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네. 견딜 수가 없으면 자를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는 견딜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보니까 지금 만약에 코로나19-2가 온다면 정말 말도 안 너무 극단적으로 하나투어는 지금 1년을 버틸 수 있다. 모든 걸 다 팔았을 때. 근데 모두투어는 모든 걸 다 팔았을 때 가정해서 2년을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잘 나갈 때 보수적인 경영을 했느냐, 잘 나갈 때 그냥 일단 되게 진취적으로 경영을 했느냐의 차이가 지금 위기 상황에서 버티기 모드에서는 거북이 같은 애가 더 버틸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티마크, 하나투어는 티마크 호텔을 하고 네. 모두투어는 모두스테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스타즈 호텔을 해요. 스타즈 호텔. 그 명동에도 몇 개 있어요. 스타즈가. 네. 독산에도 최근에 생겼고. 네. 그 스타즈 호텔을 6개 하고 있는데 이게 객실 점유율이 올라갔어요. 이번에. 네. 그래가지고 모두투어는 호텔을 언제요? 팔 생각은 없어요. 코로나 때 오히려 그 네. 호텔 호캉스 하시는 분들 때문에 늘어났나요? 그럴 수도 있죠. 하나투어는 티마크 호텔 매각을 추진 중인데 모두투어는 스타즈 호텔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오히려 객실 늘고 있다. 오히려 독산을 더 잘 키워보겠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잘 나갈 때 보수적인 경영을 했던 게 지금 버티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똑같은 장점부터 얘기 드릴게요. 장점 뭐냐면 저는 네. 원래 아까 말한 대로 개별 자유여행객이 먼저 나올 줄 알았어요. 살아날 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면역력이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처음에는 살아나면 면역력이 더 강하다고 하는 젊은 애들 네. 그리고 젊은이들의 특성상 너무 그동안 몸부림쳤던 그 욕구들을 폭발시킬 줄 알았는데 보복여행. 지금 보니까 네. 백신 여권이나 이런 게 없으면 갈 수 있는 나라가 제한되고 그렇죠. 직접 가서도 또 격리를 당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이제 양상이 바뀌지 않았나. 왜냐면 지금 60에서 80세, 70에서 80세인가요? 백신 접종 예약률이 80%가 나온대요. 네. 그러면 지금 백신 접종이 저기 노년층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패키지의 강점을 가진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먼저 살아나고 네네. 개별 자유여행의 강점을 가진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 뭐 레드캡토 이게 나중에 살아날 것 같다는 지금 다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그런 면에서는 더 좋은데 네. 이제 이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조금 더 보수적이고 이랬던 모두투어가 예. 저는 또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패키지 여행을 가고 싶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노년층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예. 아까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 젊은이들보다 면역력이 약해서 네. 이제 몸을 사릴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기간이 길어져버리면 해외여행을 직접 가는 기간이 길어져버리면 네. 버티기를 한 달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 애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두 그렇다고 네. 그런데 또 봤는데 막 하나투어가 더 날아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둘 중에 어차피 비중을 실어야 되는 입장이라면 네, 어려울 때 잘 버틴 기업이 좋을 것 같다. 모두토 네, SM 면세점 같은 어떤 걸리는 게 없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 계약점 모두토어가 그 대리점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때 상황이 안 좋아서 대리점들이 계약을 많이 해제했다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악재가 아닙니까? 악재죠. 동네에 없어져 버리니까. 직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약점이죠. 지금 뭐 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이 좋을 수가 있는데 백신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 뭐 유럽 의회에서 디지털 백신 여권 그리고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백신 여권 얘기한 거 보니까 네. 백신을 안 맞으면은 백신 여권이 없으면 여행을 아예 못 가는데 개별 자유 여행에 유리한 네. 중소 저기 직판 여행사나 알겠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만약에 상품을 예약했다고 하더라도 백신 여권이 나오지 않거나 백신을 안 맞은 젊은이들은 네. 아예 갈 길이 막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않나.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코로나19 이후에 여행들을 많이 가실 거고 그래서 여행주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식 시장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앞으로 성장세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모두투어. 일단은 하나투어, 모두투어 중에 모두투어가 더 낫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초반기에는 모두투어가 나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조금 여행 조금 더 이제 완전히 코로나19 풀리는 시대가 오면 그때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건 하나투어일 것 같아요. 하나투어인가요? 하나투어. 근데 지금 모두투어 재무제표 보니까 매출액이 2018년에 3,650억이 나왔던 회사가 2020년에 그래도 매출액이 548억은 나왔네요. 근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12억이에요. 근데 이 지금 2021년 예상치 나와 있잖아요. 물론 증권가에서 굉장히 희망적인 예상치를 나눌 수도 있는데 예상치 매출액은 500억으로 비슷한데 영업이익이 반으로 줄어드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지금 이 돈으로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유보율로 버티고, 지금 회사에 쌓아놓은 돈으로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모두투어는 800% 정도 나오고 있고, 하나투어도 한번 볼까요? 하나투어가 봅시다. 보세요. 영업이익 적자가 더 심해요. 지금 2020년도에 영업이익 적자가 마이너스 1149억이에요. 얘네는. 그러니까 벌려놓은 사업이 많았으면 많았을수록 이런 시기에는 더 많이 다쳐요. 대신에 영업이익이 얘네도 2021년도에 네. 842억으로 줄어들긴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모두투어 네. 추가 상승 가능성 얼마까지 보십니까? 모두투어가 제가 보기에 그냥 다 제외하고 차트상으로만 볼게요. 이제 또 차트상으로만 보면 지금 밑바닥에서 물론 많이 올라온 건 맞는데 그 3월 달에 그 떨어졌던 기저효과 때문에 어떤 용수철 효과라고 보고 저는 여기서부터 어떤 새로운 시작, 그냥 다 지우고 그 전 단계를 다 지우고 새로운 시작이다. 이 3개월의 박스권을 돌파시켰잖아요. 네. 이게 그림이 저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 아주 늦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밑에 거래량도 많이 실리고 그래서 적어도 저는 3만 원대에서는 지금 놀 수 있지 않을까. 네. 일단은 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알겠습니다. 자, 하나투어, 모두투어. 가운데에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간 모두투어 그리고 주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 아, 그리고 단기적으로 3만 원까지 보고 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